보루 3.0이 나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그냥 기능 몇개 추가된 게 아닙니다. 판도 자체가 바뀌는 수준이에요.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보루의 공지사항 보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3.0 업데이트가 예고되었습니다. 저도 그 공지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설레었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보루는 2.1대 버전이었는데 3.0으로 점프한다는 건 단순한 업데이트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부류를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공지사항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니 역시나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 시기는 5월로만 언급되었고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5월 28일 수요일 그날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루에서 진행했던 튜터단 최종 발표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부루가 3.0 업데이트와 튜터단 발표를 연계해 더 많은 사용자들이 부루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게 업데이트는 앞선 5월 27일 화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루 3.0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공지에서 안내되었던 7가지 중 이번에 적용되지 않은 건단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업데이트에 포함됐습니다. 첫째는 녹음 인상입니다. 이두 분은 이미 여러 차례 안내드렸습니다. 3.0 업데이트 이후 각 플랜별 구독 녹음이 2,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독해두면 인상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드렸는데요. 이제 신규 구독자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크립트 뷰 기능의 추가입니다. 기존에는 클립 하나하나를 따로 확인하며 편집해야 해서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우측 상단에 개요 상태 버튼 중 개요를 선택하면 뷰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전체 대본을 한 번에 훨씬 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자막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컷 편집, 에셋 삽입, AI 목소리 수정 등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줄바꿈 모드를 선택하면 클립 단위로 볼수 있어서 작업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화질 AI 이미지 기능의 추가입니다. AI 이미지 생성 메뉴에 고화질 옵션이 생겼고, 기존보다 약 2배 이상 선명한 화질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기능의 복선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데요. 기존 AI 글쓰기 기능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챗GPT에서 GPT를 따로 만들어서 대본을 작성하고 광주 캠퍼스 교육생들에게 공유한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AI 글쓰기에서 대본 이어쓰기 기능은 정말 별로였어요. 솔직히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0 업데이트에서 AI 글쓰기 프로 모드가 생기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AI 글쓰기는 최신 정보를 직접 검색해 대본에 반영하고 작성된 대본의 하단에는 출처까지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대본 프롬프트 기능도 추가가 돼서 예를 들어 인트로 강렬한 후킹으로 시작하고 중간과 마무리에는 강력한 CTA 문구를 넣어줘 라고 입력하면 그 요청을 그대로 반영해 대본을 작성해줍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나는 유튜버 고보스 TV 채널을 운영하는 고보스야. 인트로에는 강렬한 후킹 문구를 넣어줘라고 입력하고 주제를 넣으면 그 주제에 맞춰 자연스럽게 대본이 작성되고 작성된 대본의 끝에는 관련 정보의 출처도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최신 정보를 직접 검색해 대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제에 특정 제품명을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정보를 검색해 대본에 포함해주고 이 제품은 협찬받은 제품이고 색상은 검정색이며 협찬 리뷰 영상이다 라고 추가 가이드를 넣으면 그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대본에 반영이 됩니다.
비디오 요소 선택 단계에서는 AI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은 동양인이라고 적으면 그 느낌의 AI 이미지가 영상에 삽입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성되는 AI 이미지들이 너무 뭐랄까 중구난방이라고 할까요? 어떤 거는 뭐 동양인이 나왔다가 어떤 건 서양인이 나왔다고 해서 일관성이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되는 AI 이미지들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이미지 생성이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AI 이미지의 퀄리티가 나쁜 경우도 있었고 생뚱맞게 나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AI 이미지를 생성 안 되게 할 수 없냐는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부부에서 반영을 해서 이 AI 이미지 기능을 끄고 킬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씬 편집 기능도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이제는 클릭과 클릭 사이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씬을 나누거나 칠 수 있고 음성 분석 옵션에 새로 추가된 자동 씬 나누기 기능을 활용하면 AI가 자동으로 씬을 나눠줍니다. 이 기능 상단 편집 메뉴에서도 자동 씬 나누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기능이 단순 저장과 다운로드만 가능했었고 다른 PC에서 작업을 이어가려면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에 저장만 하면 다른 PC에서도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바로 편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된 프로젝트는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영어 음성 분석 엔진에는 11Labs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영상은 기존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성 덮어쓰기 기능은 이번 업데이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능은 클립의 음성 줄에서 텍스트만 수정하면 그 부분만 동일한 목소리로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야외에서 촬영 중에 단어 하나를 잘못 말했는데 재촬영이 불가능한 상황 보통은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자막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이 추가되면 텍스트만 고치면 끝입니다. 따로 다시 녹음하거나 편집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같은 목소리로 자동 생성됩니다. 이 기능은 아직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가되면 꼭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